자, 여기 좀 특이하게 생긴 게 있어가지고요. 아, 이거는 뭔가 이게 구멍이 많이 빠지나 탄소가 많이 빠져나갔죠. 여기는 구멍이 많이 난게 많을 거예요. 그 이유는 석기암 시대에 탄산가스가 있다가 빠져나온 거죠. 이 말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. 공룡 무덤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도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. 자, 요거 제가 자 이거 잠깐 이게 야 이거 뭐 잠깐 봅시다. 이게 하얀 거는 이건 아닌 것 같고. 이게 눈알 같은데? 맞네. 눈알, 눈두덩이. 그리고 여기가 코, 코찬다. 아, 얘가 달라붙었고. 오! 이야하! 이거, 그, 바퀴공룡. 파키켈라스피사우루스. 힘들다. 파키켈, 뭐, 사우루스. 아, 이름이 맞는 걸 찾아봐야 되겠는데. 하여튼. 네, 요,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. 이마 헤드, 요거 있잖아. 저희 쪽에 이렇게, 요렇게 머리가 이렇게 둘러진 헤드처럼 돼 있는 게 많이 그동안 다이아몬드 중에 많았잖아요. 그게 다 이제 바퀴길, 박쥐 공룡. 완전 모양이 그대로 잡혀 있네. 요거 딱 보니까 요렇게 돼 있고, 요 코창등까지 내려왔어요. 이야, 포스 강하네. 오, 완전 포스 있다, 야. 오, 와, 입. 야, 아이고, 이쪽은 나갔네. 이 아쉽지만 탄산인데, 그래도 이 모양은 살아있어요. 와, 예. 오, 테두리 확실해요. 야. 오, 이거는 좀 공룡이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, 좀 뚜렷한 것이 있으니까, 얘는 조금 제가, 요거는 나중에 이제 후세사하면 보호 차원에서 제가 자연사 박물관 운영할 때 보호 차원에서 하나 요거는 참고하고 해서 좀 제가 보관을 좀 하겠습니다. 눈두덩이 확실하죠? 딱 정확하네요. 요 파키켈라우서 그쪽 계열이네요. 요거 맞네요. 재밌네. 불뚝 튀는 것도 있고. 아, 이상 광역보습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습감정 앵두금 승분부수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. 여기는 포항 공룡 무덤, 공룡 다이아몬드 해변입니다.